안녕하세요, 이나랑 여러분. 오늘은 바로 삼각김밥 양푼이 비빔밥입니다. 오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싹쓸이 해왔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새로 나온 오모리 부대찌개 라면 컵라면이고요.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왕뚜껑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요 컵라면은 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맛있으니까 계란 후라이를 터트려 보겠습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이것저것 삼각김밥이 종류별로 다 들어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맛있다. 역시 비빔밥은 짱이에요. 배찌개 컵라면. 와, 오모리 부대찌개, 오모리 김치찌개 되게 좋아하는데, 이렇게 컵라면을 들고. 오, 맛있다. 오, 구수해요. 김. 아, 역시 먹을 거 없을 땐 비빔밥 짱이다. 오. 오우. 그냥 맨밥을 비비는 것보다 확실히 안에 내용물들이 많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. 비빔밥. 와, 보리야 먹고 싶어?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. 이게 한국의 고추장은 뭘 넣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비벼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.
이번에 왕뚜껑을 아직 물을 안 부었는데 불까봐 왕뚜껑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비빔밥 너무 맛있어요. 어, 햄도 들어있고. 왕뚜껑. 역시 왕뚜껑은 오리지널이야. 아우. 어우. 역시 비빔밥은 대단해.